저는 지난주에 짧은 휴가가 잠시 있었고요. 그리고 또 주말에는 라운딩을 다녔어요. 금요일, 토요일 6군데 전국으로 그냥 경상도, 충청도 막 돌고 다녔는데요.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났던 목사님들, 기억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은 어디서 만난 목사님이냐면 봉화에서 만난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귀한 지체들이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 갔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면 목사님이 65세였고 사모님이 61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이셨어요.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시고 이제 그 아주 오지로 들어오신 거죠. 거기는 하루에 버스가 3대밖에 안 가, 3번 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들어갈 때 와 이런 산골이 있었나 싶은 막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가서 귀한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사모님을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자랑을 하시냐면은 우리 교회는 주일에 오는 그 인원이 수요 예배 때 그대로 다 온다는 거예요. 너무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오는 이 예배 인원이 이대로 화요성령 집회 때 다 왔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밝게 웃으시면서 막 자랑을 하셔가지고 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 그래요? 사모님 몇 명 오나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12명 온다고.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저는 그 12명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랄까요? 굉장히 아주 즐거운 충격이라고 할까요? 놀라움이었어요, 사실은. 그 12명이 실은 그 교회의 성도 전부예요. 그 교회는 성도가 12명. 예. 물론 그 마을은요. 마을 전체 인원 자체가 70명밖에 안 돼요. 70명의 마을 인구 중에서 12명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이제 전 마을 복음화를 부르짖으시면서 분명히 우리 마을은 복음화 될 거라고 막 외치시는데 그 12명의 사람이 온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실은 저 스스로를 사실은 반성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12명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기뻐한 적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공동체를 보시면 여우사 공동체를 예를 들면 12명이면 사실은 순 하나 혹은 순 두 개 정도의 숫자 정말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 주에 오는 새가족 인원 12명보다 늘 더 많이 옵니다. 근데 나는 새가족이 12명이 올 때 얼마나 기뻐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그 교회에 12명의 새가족이 온다면 100% 부흥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너무나 기뻐하시더라고요. 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사라졌구나. 너무 없어졌구나. 너무 많은 숫자를 보고 있구나. 2,000명, 3,000명 숫자만을 보고 있구나.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은 그런데 이 마음이 뭐 저뿐이겠어요? 실은 우리가 오늘의 교회에 속해 있다 보면은 실은 그 마음 우리가 놓칠 때 참 많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 그룹에는 우리 순에는 자꾸자꾸 새가족이 오거든요. 언젠가부터 오는 새가족을 귀찮게 여기고 언젠가부터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좀 격려하고 싶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가 첫 번째 배웠던 마음이었어요. 또 한 가지, 그리고 그 다음날에 갔던 곳은 또 충주라는 곳인데요. 여기도 굉장히 오지였어요. 여기는 더 오지에 하루에 버스가 두 번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쭉 들어가가지고 마을에 들어갔었는데 우리 지체들이 열심히 페인트 칠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목사님 그러는데 웬 청년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전 여우수와 청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은 나이가 35살이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골에 가서 그렇게 젊은 목사님을 본 적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거의 50대, 60대인데 이분은 35인 거예요. 그곳에서 31살부터 사역해서 4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한 거예요. 또 물어보았습니다. 성도가 몇 분이나 되세요? 제가 이런 쓸데없는 걸 자꾸 물어봐서 이렇게 네, 아무튼 궁금해가지고 몇 분 오세요? 그랬더니 12명이래요. 할렐루야. 시골은 보통 12명이 오는 것 같아요. 알아보니까 그 마을은 마을을 사람 숫자 자체가 더 작아요. 50명. 50명 중에 12명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작하시겠지만 그런 마을은 어르신들이 많아요. 보니까 지나가던 어떤 트럭 한 대가 딱 서요. 보니까 한 50대쯤 되는 아주 그 할아버지께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사하고 가셨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제일 젊은 분이라고. 그 교회 청년이라고. 다 60대 이상. 네, 전부 다 60대 이상. 그 마을은 전부 60대예요.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 오직 목사님 한 분만 30대. 얼마나 희귀한 존재겠어요. 네. 이분이 어떻게 여기를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1에 와서 4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분이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분명 결혼했다는 이야기 듣고 분명 결혼을 하셔서 그곳에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분은 거기 가서 결혼하셨어요. 네. 놀랍지 않으세요? 그 60대, 70대밖에 없는 제일 젊은 나이가 50대인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럼 대체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누구랑? 이제 들어갈 때는 총각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총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결혼한 거예요. 네. 할머니랑 결혼하셨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분을 아주 귀하게 본 어떤 장로님이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바깥에서 서울 자매를. 그 서울 자매가 헌신하고 거기 갔어요. 그 자매가 여호수아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이. 아기를 벌써 두 명이나 낳았어요. 35살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저는 그분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세상 끝까지 가 있어도 결혼한다. 또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헌신하면 손해보지 않는다. 할렐루야. 35이신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은 한번 그쪽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놀랍더라고요. 놀라워요. 정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울리치 팀이 거기를 간 거였어요. 그 사모님이 우리 여호수아 출신.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헌신하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네, 한 번 더 말해 주겠습니다. 땅끝까지 가십시오. 거기서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주초에 제가 가족과 함께 짧은 휴가를 보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월요일, 화요일에 부산을 다녀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하루에 일정 하나, 한 군데 가면 딱 맞더라고요. 너무 차가 막히니까. 근데 그 와중에, 하여튼, 제가 내려가면서 하나, 마음에 먹었던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부산 오뎅을 먹고 싶다. 부산 오뎅. 소문만, 얼마나 맛있을까. 정말 궁금해가지고. 저는 사실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걸 추구하는데, 그래서, 부산 오뎅 한번 먹고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우연히 옆에 보니까 시장 골목이었는데 분식점이 하나 있는데 막 오뎅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원래 오뎅을 먹고 싶었기 때문에 부산 오뎅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집사람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가가지고 그냥 먹어버렸어요. 근데 진짜 제가 늘 신중한 사람인데 그때는 정말 신중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먹어버렸는데 먹고서 정말 실망했어요.
서울에서 먹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부산에서 먹는다고 해서 다 맛있는 건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우리 집사람이 또 옆에서 아무거나 막 먹지 말라고. 근데 그 다음 날에 또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진짜 줄을 서 있는 집을 발견했어요.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거기는 제가 구체적 상호를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게 예, 방송에 나와서. 근데 아무튼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오뎅집이 아니라 무슨 베이커리 같았어요. 오뎅이 종류별로 선반에 쫙 놓여져 있는데 사람들은 다 선반에 자기가 원하는 오뎅을 다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그걸 사려고 줄을 지어서 있었어요. 저희도 한 30분 기다려서 오뎅을 샀거든요. 얼마나 맛있을까 정말 궁금한 마음으로 먹어봤어요. 사자마자 바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저는 오뎅이 그렇게 맛있는 건지 처음 알았어요.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같은 부산인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오뎅이 얼마나 쫄깃쫄깃한지 얼마나 이게 그 농도가 짙은지 야 그걸 먹으니까 진짜 그거 먹고서 제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다시는 다른 오뎅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깨달았어요. 진짜를 맛보면 할렐루야 진짜를 맛보면 다시는 가짜로 돌아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너무 우습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영적 교훈이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진짜를 맛보면 다시는 가짜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뭐 다른 오뎅이 다 가짜란 말은 아니에요. 좀 맛있었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치 있는 것에는 항상 가짜가 있습니다. 지폐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조 지폐가 있는 거죠.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가짜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명품은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짝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짝퉁은 존재하는데 명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짝퉁은 더 이상 짝퉁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물건이죠. 명품이 존재함을 그러므로 이 짝퉁은 명품이 존재함을 반증하는 거예요. 가짜가 넘쳐난다는 것은 진짜가 있음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도 가짜가 너무 많아요.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가짜들, 진짜가 아닌 가짜, 이단과 사이비 이러한 많은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진짜를 분별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절 말씀에서 먼저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오늘 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가? 그 까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이 다른 동물이나 다른 식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인간만이 영혼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고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사귈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창조될 때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빈자리가 있는데 이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 영혼의 빈자리, 설교할 때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 젊은 날에 정말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니세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채워보아도, 아무리 먹어보아도, 아무리 시도해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보아도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는 이 공허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내 영혼의 빈자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악한 마귀가 바로 그 내 영혼의 빈자리를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이 빈자리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채우기 전에 악한 마귀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어떤 다른 교훈을, 다른 것을 내 안에 제시합니다. 채워넣습니다. 진짜를 채워넣지 못하게 가짜를 채워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이단과 사이비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만 있는 게 아니죠. 타종교도 있고, 그뿐만이 아니죠. 종교적인 영역을 벗어나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세상이 제시하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이외에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가르침들, 이러한 가르침들이 온 세상에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로 우리 영혼이 지금 잠식돼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내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 영적 분별력이에요. 이 시대는 무엇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죠? 이 시대는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그 중에 진짜를 가릴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 이건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세상에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악한 마귀가 나에게 제시하는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영적인 실체가 있어요. 돈에도 권력에도 세상의 쾌락에도 영적인 실체가 있어요. 이단에도 사이비에도 영적인 배후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기독교에도 능력이 있죠?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놀랍게도 이단에도 사이비에도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그걸 보고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귀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술사들도 하나님의 그 기적을 두 가지까지는 따라했어요. 마귀도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수준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지만 그러나 흉내를 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면 미혹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 여러분, 가르침이라고 다 따라가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넘쳐납니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는가?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 분별력, 그 분별의 기준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어요. 그 기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분별의 기준 첫 번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별의 기준 첫 번째, 우리 자막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분별 기준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면 진짜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진짜 인간으로, 예수님은 진짜 100% 하나님, 진짜 100% 인간으로 고백하면 진짜,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타종교를 구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걸 추구하고 그 끝은 모두 다 똑같이 구원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니 어느 종교나 믿으면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다원주의가 이 시대에 정말, 정말 온 세상을 덮고 있어요. 심지어는 기독교인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생각을 바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경은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그 하나님은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실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인간에게 심어주신 것에서 비롯해요.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절대자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두 다 추구하고 있고 모두 다 각자의 방법으로 추구하고 있지만 모두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것을 추구하더라도 길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그곳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함께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은 하나뿐이다. 목적지를 가려면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길밖에 없는가? 이것이 오늘 2절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만의 길인가? 그 까닭은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 때문이에요. 전에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함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인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 이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자의 조건이기도 해요. 이 구원자의 조건은 왜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어야 하는가? 그까닭 하나씩 한 개 보시면 첫 번째예요. 왜 그분은 100%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구원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할 수 없고 물에 빠진 사람은 구명정을 탄 사람이 와서 그를 구해주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또 다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자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나의 죄악을 다 짊어지셔야 하는데 나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분은 죄 없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죄 있는 자는 또 다른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형수는 또 다른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 죄 없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부정하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만약 100%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 못 박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십자가는 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나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나와 똑같은 뼈와 근육과 감각세포를 가진 인간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당하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진짜가 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구원자는 100%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분. 한번 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멘. 이것이 바로 지금 요한일서 4장 2절이 이야기해 주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이유는 역사상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오직 예수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많은 위대한 사람이 있었으나 내게 필요한 분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해도 이단이고, 예수님이 인간임을 부정해도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있죠. 어디죠?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닌지 아시겠어요? 왜 여호와의 증인이죠? 교회에서 안 쓰는 표현이죠. 그 까닭은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사람으로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만 보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또 다른 거짓된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은 이 시대의 많은 인본주의적인 신학자들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선생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나에게 그분은 구주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인간으로만 보면,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본다면 이단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봐도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단은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그래서 영적인 지식만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던 영지주의. 그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거룩하지 않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는 있지만 인간일 수는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거짓말이 되고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에 두 가지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신 분. 이 두 가지의 영적 확신이 우리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분별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 분별의 기준이에요. 두 번째 분별의 기준 3절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3절 말씀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중요한 영적인 기준입니다. 분별의 기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기준이에요. 함께 자막에 지금 나오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고백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만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고백하면 진짜고,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죠.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지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시대는 이러한 배타적인 진리,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진리를 실은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배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면 편협하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죠.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 대신 이 시대를 뒤덮는 그 사상은 종교다원주의죠. 다원주의.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모든 것이 괜찮은 것이라고. 진리는 모든 곳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 예화가 하나 있죠. 그 예화가 그 산의 예화 아닙니까? 산에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다. 산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다. 라고 하는 예화죠. 여러분 한번 좀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이 강대상이 산이에요. 산.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산정상입니다. 이 산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이쪽 1번 등산으로 올라가나 앞쪽 2번 등산으로 올라가나 왼쪽 3번 등산으로 올라가나 다 똑같다는 것이죠. 도달하는 정상은 똑같으니까 어느 길로 가든지 상관하지 말자.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죠. 만약 이것에 의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고 선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절에 다니는 사람 절에 잘 다니면 되고 그냥 뭐 모스크 다니는 사람 모스크 잘 다니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진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모순이 하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모든 종교가 도달해야 될 구원의 자리가 산 정상인가 하는 물음이에요. 여러분 산 정상이 모든 종교가 도달해야 될 구원의 자리인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걸.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정상은 어떤 곳입니까? 산 정상은 지표면보다 조금 높은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지표면이에요. 여기가 산 정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지표면과 이 산정상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높이의 차이가 있어요. 높이. 높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없죠?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둘 다 땅이에요. 지표면도 땅이고 산정상도 땅이라는 것입니다. 땅인데 조금 더 높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바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바는 산정상이에요. 그 산정상은 사람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뭐를 강조하냐면은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죠. 인간이 애쓰고 힘쓰고 수양을 하고 수련을 해서 신의 경지 산정상에 올라가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 세상 종교 다른 종교를 믿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높은 경지에 올라가기가 힘든 거거든요. 등산하기 힘든 것처럼. 근데 문제가 뭐죠? 아무리 등산을 해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거기가 구원의 장소가 아니라는 걸. 거기는 여전히 땅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높은 땅일 뿐이에요. 조금 더 높은 땅에 올라가는 게 무슨 구원이에요? 구원은 조금 더 높은 땅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조금 더 높은 땅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하늘을 어떻게 갈까요? 걸어서 못 가죠? 노래는 있어요. 걸어서 하늘까지. 그러나 진짜는 못 가요. 인간의 힘으로 갈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하늘을 가는 것입니까? 산정상까지는 걸어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런데 구원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구원을 받으려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있어야 해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나를 데리고 저 하늘로 올라가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하늘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하늘 높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나를 데리고 저 하늘로 나를 데리고 하늘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애를 써서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데리고 저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정하면 다 이단. 예. 여러분, 이단은 예수님의 기준에서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한 구원의 길을 100% 만들어주셨고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 인생의 구원의 길이 완전하게 열려진다면, 만약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의 길을 완전히 갈 수 있고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뭐가 필요 없죠? 이단 교주가 필요 없죠. 이단 교주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이단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완전히 부정하는 이단이 있고요,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이단도 있어요. 요즘에는 완전히 부정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이단이 많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단 분별은 아주 선명합니다. 이거 하나만 질문해 보면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인생에 완전한 구원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고 내 인생은 완전히 구원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십니까? 이걸 이야기해 보세요. 그거 맞다고 하면 이단이 아닐 수 있어요.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만약 조금이라도 조금 다른 것을 덧붙인다면,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우리 교주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 그럼 이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통일교가 이단이에요. 통일교 왜 이단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통일교는 예수님의 구원을 완전하다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이 불완전해요. 절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절반을 채우려고 문선명 씨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100% 구원이라면 문선명 씨가 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라고 말을 못해요. 이단은 절대로 예수님의 구원이 100%라고 말을 못한다니까요. 아주 단순해. 그 교리를 아주 자세히 안 알아도 돼요. 그거 하나만 딱 질문을 던져보면 돼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전주에서 목회를 했을 때 담임 목사였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사무실에 그 웬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떳떳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그분들은 대단해요.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였거든요, 그때. 전주대학교 대학교회의 담임 목사, 담임 목사실에 이렇게, 제가 담임 목사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담대하게 담임 목사를 전도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CD 전달하고, 네. 이만희 씨 CD 전달하고, 그리고 막 전도를 하려고 막. 그들의 열정이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들한테 이야기했던 건 딱 하나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확신한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조금 더 생각해 보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왜 다른 게 필요해? 다른 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단이라니까요. 딴 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단이에요. 너무 단순하죠.
예수님을 향한 100% 확신을 품으십시오.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향한 완전한 확신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이단에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분별의 기준입니다. 세 번째 분별의 기준은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멘. 자, 우리는 앞에 보셨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진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애를 쓰란 얘기가 아니라 진짜 진리가 내 인생에 오면 그 진리는 내 삶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거 진리 아닐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2절 말씀에서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 참된 인간임을 보았다면 이번에 이 부분을 다시 볼 때 우리가 묵상해 볼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신 분이세요. 근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을 이야기해 주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내 육신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만큼 육신이 중요하다, 내 몸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이원론적 신앙이 아닙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무의미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악한 것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은 거룩하고 내 육신도 거룩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늘 기억하시죠? 너희는 너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몸은 분명 하나님이 지어주신 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내 육체와 내 영혼이 지어진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은 영혼만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만 인간이고 육신은 껍데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인간의 모습인 영혼과 육체가 합쳐져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부활할 때도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도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다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이론론이에요. 육신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공허한 구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분의 치유와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오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 진리는 나의 신앙의 영역에만 존재해서는 안 돼요. 나의 삶 전체를 덮어야 합니다. 그 진리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잠깐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는 이원론적인 관점이에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삶의 흐름이 있어요. 신앙과 삶의 괴리 현상이에요. 신앙과 삶의 괴리, 믿음과 구체적인 일상의 삶이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삶은 방탕해지는 것이죠.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지식, 그걸로면은 구원을 받는 거니까요. 육체로 하는 건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이런 영지주의라고 하는 교단이든 교파든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지주의처럼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원론적인 삶이죠.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보는 관점이죠.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분이세요. 성육신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육신의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의 하나님이 직장에서도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방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데 내 삶 속에서 진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제가 인터넷에서 정말 놀라운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제목이 되게 특이해서 제가 그 기사를 보게 됐는데 하나님이 빌리라고 했다. 기사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빌리라고 했다. 애인 돈 59억 빼돌린 남자.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빌리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봤는데 내용이 이런 거더라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교제를 한 거예요. 교제를 했는데 이 여자가 신앙이 좋아요. 남자가 이 여자가 신앙이 좋은 것을 보고서 그 신앙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주라고 하신다. 네. 그 이 여자는 또 그 이야기를 듣고서 기도를 해보고 빌려줄게요. 그래서 또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돈을 빌려줬어요. 얼마를 빌려줬냐면은 한 5년 동안 돈을 빌려줬는데 59억.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59억을 어떻게 빌려줬느냐? 회사 돈을 횡령해서 빌려줬어요. 이 여자는 원래 59억을 빌려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월급이 200만 원이래요. 어떻게 59억을 빌려줘요? 근데 회사 돈을 빌려 다 그냥 횡령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징역을 살고 있어요, 이 여자는. 그리고 이 남자는 이 사기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뭐를 깨달았냐면은 이게 바로 이원론적인 삶이라는 거죠. 신앙과 삶이 괴리된.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회사 돈을 횡령을 하냐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대체 뭡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분리되어 있어요. 신앙은 나의 지식, 지식의 영역에, 믿음은 나의 이 교회의 영역에만 있어요. 회사에서는,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남의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은 이 사랑홀 안에서만 혹시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는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진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 중요한 기준을 발견합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6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 5절과 6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네 번째로 발견하는 분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함께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말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말이죠? 사도 요한의 이야기죠. 바로 사도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인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인가?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가 바로 내 인생에 내가 가진 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내 인생이 혼란함 속에 부딪혀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어떠한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난 어떤 교훈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경의 메시지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교훈을 따라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갑니까? 아니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갑니까? 무엇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소리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지 않다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기를 소망해요. 네 가지의 기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둡고 혼잡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싸워나갔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말씀은 분명한 한 가지 보장을 하나 해주고 있어요.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한 가지 확신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이길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이겼습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이 믿음의 확신을 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영적 확신을 품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 절망이 찾아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낭망이 찾아올 때 그 순간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순간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낭망이 찾아올 때 그 순간은 나의 시선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보고 있는 순간이에요. 내 안에 있는 분을 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에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혼란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나는 작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분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가짜를 분별하고 비진리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높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나를 위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진짜 하나님이시면서 진짜 인간이신 그분, 유일한 내 인생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물을 끌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주님 만유의 주님 예수님 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주 온 천하만을 알아 그보자 영광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비진리의 세상 가운데 혼잡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지키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 나를 위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향한 영적인 확신을 품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확신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내 인생의 추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짜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진짜를 만나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진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먼 옛날의 추억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매일매일 그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늘 만나며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이 있는 사람들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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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좌 영광이 너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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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주 예수 의주 예수님 예수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예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주님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먼 옛날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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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모든 혼잡함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낭망함이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은 교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듯이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많이 신사를 주님께 드리고 사랑해신 하나님을 느끼게 내 삶을 주의 역사가 되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느낄 때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이야기 시작하네 예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터인가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과 나의 인생은 너무나 멀어져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억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굴레가 끊어질지어다. 진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혼잡함이 떠나갈지어다. 혼란함이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